I love the way you talk, baby. I love the way you shake your hair, yeah. You know what I desire, babe. I dream about it every day. 먼저 선크림을 발라주고 시작하려는데요. 이 선크림은 에뛰라드에서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제가 딱 찾고 있던 선크림이었어요. 가볍게 발리면서 배탁 현상 없고 바르고 나서도 당김이나 푸석거리는 느낌 없는 가벼운 세럼 같은 느낌의 선크림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선크림은 바를 때 쿨링감이 느껴져서 얼굴에 열감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하면 효과가 더 업되겠죠? 친한 언니에게 선물 받은 꼬달리 립밤인데 촉촉해서 요즘 화장 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새로 하고 촬영까지 할 거여서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부스터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 역시 발림성이 굉장히 가벼워서 여름에도 피부가 땡긴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준 뒤 아까 미스트를 묻힌 퍼프를 사용해 가볍게 두드려주면서 피부톤 정리만 해줄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인데요. 저 검은색의 퍼프면으로 커버가 필요한 곳에 덧발라 피부를 커버해주고 흰색면을 사용해 피부를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해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자연스러운 아몬드 색상의 쉐딩을 사용해 턱 밑선, 광대 부분, 이마 라인에 음영을 넣어주고 콧대 부분과 코끝 부분을 나눠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 부분을 발라줬어요. 진저 컬러를 사용해 눈두덩이에 넓게 바탕을 깔아주고 애교살 부분에도 발라 음영을 넣어줍니다. 톤 다운된 레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 눈 안쪽부터 쌍꺼풀 라인까지 브러쉬를 둥글려가며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 아래 삼각존에도 발라 깊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까보다 좀 더 진한 무펄의 브라운 색상 섀도우를 사용해 눈 뒤쪽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스몰 브러쉬를 사용해 아래 속눈썹 쪽에 발라 눈매를 깊어 보이게 해줍니다. 요즘 다시 잘 쓰고 있는 브로우 제품인데요. 여름에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쓱쓱 그리기에 좋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눈썹결을 정리해준 뒤 얇고 끝이 살짝 올라가게 그려줍니다. 저는 모발보다 눈썹을 밝게 하는 걸 좋아해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 색상을 밝게 해줄게요. 뷰러를 꼼꼼히 해준 뒤 마스카라를 꼼꼼히 발라줄게요. 이거 요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글리터입니다. 색상도 너무 이쁘고 내장 브러쉬가 얇아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눈 앞머리와 애교살 부분에 발라 밝혀줍니다. 얇은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 길고 올라간 꼬리를 그려 새침해 보이게 해줄게요.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라인을 그렸던 위에 덮어 그려 지속력을 높여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블러셔를 광대에서부터 사선으로 브러쉬를 쓸어내리며 발라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콧등도 쓸어 마무리해줍니다. 요번 어반디케이에서 새로 나온 틴트예요. 굉장히 글로시한데 또 착색도 뛰어나고 그러면서 뽀송하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틴트지만 본래의 색으로 빠르게 착색되어서 다른 컬러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뿜뿜 올라오더라고요. 틴트를 풀로 발라 마무리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 I love the way you talk, baby. I love the way you shake, baby.